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만 역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전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드론을 이용해 공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대반격을 앞두고 벌어지는 드론 대 드론의 전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밤중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깨우는 공습 경보.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요격하며 맞섰지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Зашатало будинок. Дуже сильно. Дуже страшно. Тому будьте в укриттях. 같은 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도 드론이 출현했습니다. 엘리트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창문과 외벽이 부서졌습니다. 모스크바 민간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드론 공습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인하면서 공격 주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드론 공습은 러시아인들에게 공포 자체였습니다. 너무 машины разбились. Влетел в наш дом. И теперь мы эвакуированы. Эвакуированы. 미사일과 포탄에 이어 드론이 전쟁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차나 탱크 등 전력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에게 드론은 전쟁의 향방을 바꾼 중요한 무기입니다. 저렴하면서 다루기 쉬운데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보니 군용 드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bout 30 companies in Ukraine are already mass producing these drones and our goal is to purchase up to 200,000 by the end of the year. 그동안 이란산 공격 드론을 수입하는 데 의존해 온 러시아는 국산화가 관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는 매일 수십 대의 드론을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새벽에도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반격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했습니다. 드론 대 드론 전쟁의 승패는 어디로 향할지 뉴스 7 포커스입니다.